충정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5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외인 10명 중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 6조 판서 한성 판륜 이상으로 의논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김수동 홍경주 신용계 신윤무 이계남 등은 의논드리기를 삼포 그 위가 우리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천지가 함양하듯 하였으니 지금 비록 이 우정에게 원한을 갚고자 했다 하나 장사와 거민이 모두 살해되고 관사와 민가가 분탕된 것이 반이 넘으니 죄악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이 수외를 놓아 보내더라도 도주가 반드시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틈을 타서 독을 부리는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다만 일본 사자라고 칭하는 자는 후대하여 놓아 보내어 대마도에 말하게 하기를 조선에서 우리들이 반란의 궤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여 후대에 놓아 보내주었다 하면 일본과 대마 제도가 모두 우리나라의 은혜와 위엄을 알 것입니다 하고 성의한 노공필 민효증 이손 김응기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 수혜들이 가지고 온 서기와 도서를 보니 모두 전 도주가 한 것이고 새 도주의 업무는 관여하여 듣지 않은 듯하니 무슨 까닭으로 죽이겠습니까? 공헌을 위하여 왔으니 무슨 죄로 성은하여 베겠습니까? 일본 외인은 후대하여 보내고 대마도 외인 또한 잘 먹여서 놓아 보내어 이것으로 그 도주에게 말하게 하면 제 아무리 오랑캐라도 어찌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하였다. 의논한 것이 들어가니 상이 아뢰기를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니 여러 사람이 의논을 보아야 하겠다. 육조당상 대관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을 불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성몽정 이공우는 의논드리기를 청컨대 일본 사자는 놓아보내고 대마도 사자는 서부 큰 고을에 나누어 귀양 보냈다가 정성을 다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 석방하소서 하고 박열 조계상 유세침 윤세호 이철균 유사경 박그린 김경 이언호 등은 의논드리기를 일본국과 대마도 외인은 모두 놓아보내어 왕자의 큰 도량을 보이소서 하고 이자견 김극핍 김관 허지 성세창 김희수 권벌 민수천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마도 외인은 공백한 고을에 나누어 두고 일본 사자는 고려하여 진위를 살펴 처치하소서 하고 안당 홍수 김봉 이계맹 심정 최인 유인호 최관 한세환 등은 의논드리기를 자고로 사신을 죽인 나라는 없으니 모두 용서하소서 하고 승정원 예문관의 의논은 김수동의 의논과 같았다. 전교하기를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나 내 생각에는 대마도 외인은 물론 돌려보낼 수 없고 일본 외인이라고 칭하는 자 또한 믿을 수 없다. 조종조에서 야인을 살려 돌려보내지 않은 예가 있으니 지금도 놓아보낼 수 없다. 특별히 일본 외 두세 사람을 보내 서계를 가지고 대마 도주에게 전하기를 너희들이 김세균을 돌려보내면 우리도 너희의 무리 중에 와서 잡혀 있는 자를 돌려보내겠다 하고자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었단가 하자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외노가 국언을 잇고 구약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원수입니다. 서계를 보내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회답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회답하더라도 원사가 폐만하면 이것은 거듭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피차의 정을 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왕자는 마땅히 포항하는 조치를 보이야 한다. 하지만 대마도 외에는 단연코 살려 보낼 수 없다. 일본 외라고 칭하는 자는 전과 같이 후대하여 보내서 우리나라의 위용과 무력을 알게 하라 하자. 간호니 아뢰기를 대마도 외에는 이미 전형을 명시하였습니다. 신덕은 생각한데 일본 외라 칭하는 자가 어찌 진짜 일본 외인 것을 알며 대마도 외라고 칭하는 자도 스스로 말하기를 작적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 하니 어느 것은 죽이고 어느 것은 죽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5, 6인을 죽이더라도 저들에게는 손익이 없고 국채에 누가 있을 것이니 잠시 구수하게 하여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의 논리 정의를 거두니 죽여야 한다는 자와 죽일 수 없다는 자가 각각 반을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헤아린다면 놓아보내도 일에 유익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전형을 명하였던 것이다. 하고 이어서 증언에 전교하기를 수외를 처치하는 일은 도원수와 의논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남정한 장수 가운데 이를 의논할 만한 자가 또한 나느니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도원수와 여루 장수가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경조실록 11권 중정 5년 4월 26일 시내 첫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 이 작은이 아래기를 화량은 거진인데 첨사 홍담이 연소하니 당상관에 물망에 있는 사람으로 택자하여 여러 진을 검찰하게 하고 또 소금 굽는 군사를 지하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6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부원수 안윤덕이 군관 남필원 김수담을 시켜 외인의 머리 31급을 와서 바치고 또 병장기를 바쳤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6일 시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6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 외인과 야인의 접대 공개 사물 등의 일에 대하여 조금도 유의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분을 품어 혼란을 낼까 염려되니 해조와 경고하는 각 고을로 하여금 전과 같이 후대하게 하라.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서울에 가물이 들어 예조에서 비를 빌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도원수 유순정이 함창에 이르러 종사관 이자화를 시켜와서 아뢰기를 적외는 이미 첩서를 올리었으나 이리의 소유를 일으킬 근심이 없지 않으므로 군관을 시켜 포와 진을 방수하고자 합니다. 또 제주 진도 금갑도 남포도 사리양 거제 남해가 가장 고단하니 신이 가서 살피어 조치하겠거니와 조중에서도 마땅히 유의하여 도모하여야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도채찰사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일본 사전은 돌려보내고 대마도 외에는 전형하라는 상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대저 대마도 외인의 죄는 큽니다. 그러나 일본 사전은 먼저 보내고 대마도 외인은 잠시 가두어 두었다가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본 뒤에 처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지금 곧 죽이면 국채의 결점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충주의 수외를 다 주문한 것을 기다린 뒤에 처치하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충주의 수외는 아직 주문을 끝내지 않았고 또 외인을 전형하는 것이 또한 급한 일이 아니니 도원수와 남정한 장사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린 뒤에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고 또 수금한 외인을 반드시 사형수라 하여 공개하지 않을까 하니 끝내는 전형을 할지라도 잘 먹이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갇혀있는 일본 외를 석방하여 내놓을 때 마땅히 대마도가 대대로 우리나라를 섬기고 조정의 수도 대접하기를 또한 호하게 하였는데 지금 보호하여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틈을 타서 제포 부산포의 거위와 공모해서 변방을 범하여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나가는 길에 대마도를 거쳤으니 반드시 본도가 반란하려는 업무를 알았을 것이므로 가두고 공문하게 한 것이나 지금 너희들이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전례에 의하여 관대하여 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7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강릉 옹진에 지진이 있었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세침이 아뢰기를 방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간에 안윤덕의 서장을 보니 매우 부박하고 과장되었습니다.
군관의 말을 전혀 전해들으니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고 위임한 일은 대강 완성하였다는 것을 아뢰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변방에 신칙하여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할 즈음인데도 도리어 교만한 말을 하여 치게 하니 장사의 마음과 힘이 이에 따라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또 이미 도원수, 부원수를 보내었고 방어사도 있으며 외적은 지금 예봉이 꺾이고 기운을 잃었는데 세상종사관 군관 배가 번거롭게 오가며 치게 함으로 한도가 소연하여 지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윤덕은 그도에 머물러 있게 할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방의 이런 장사가 어찌 한번 이긴 것으로 방비를 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다시 조치를 더할 것이다. 윤덕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첩보를 듣고 기쁨이 극하게 되어 그 뜻을 써서 아뢰었을 뿐이다 하자 지평 박거리니 아뢰기를 전자인은 성병에 젖어서 첨사 만호의 현부를 가리지 않고 보내어 만호된 자는 거의 모두 염치 없는 무리들로 값을 받고 수조를 놓아주고 수조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었습니다. 또그 군관과 시정의 무리가 많으므로 이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만호첨사 및 군관을 가려 보내소서 하였다. 춘초실록 11권 중정원년 4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송천회를 보내 남정한 장사를 선회하는데 인하여 약과 갈모를 주고 또 국내에서 자금단 3천점과 석우황 60건을 내어 선의사에게 붙이고 이르기를 너가 가지고 가서 도원수와 상의하여 원수 이하에 차등 있게 나눠주라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정원년 4월 2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1권 중정원년 4월 2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5년 4월 2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이어서 좌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주른 성품이 본래 사곡하고 마음 또한 경험하며 음흉한 꾀와 간사한 계교를 잘하여 항상 선량한 선비를 모의하는 것으로 이의를 삼았습니다. 전에 무진년에 사류를 죄에 빠뜨리고 조종을 괴란시키려 하였으니 그 옥석 구분이라는 것은 지금도 한심합니다. 중견으로 결단하였어야 마땅했겠는데 다만 가까운 땅에 정배하였으니 조정이 실망하였습니다. 그가 적소에 있을 때 항상 국가의 사변이 있기를 바라서 진용되기를 도모하던 중 마침 변방에서 위급을 고하게 되자 즉시 면방하여 복직을 명하였으니 주류의 간사한 계책이 과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에 종군을 명할 때 신등은 깜짝 놀랐으나 곧 농개하지 않은 것은 적세가 한창 치승하고 성녀가 애타게 진념하시며 시석 사이에서는 한 장사로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로가 이미 병종되고 주로는 할 일이 없으니 원컨대 급히 그 직을 거두고 도로 배서에 안치하여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황급은 역시 또한 세쇠하고 용렬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쓰는 것이 탐하여 지난날 형벌이 되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강릉에 있어서는 관물을 훔쳤으니 좋게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방면의 중함을 맡고 헌부는 나라의 기강을 지탱하는 것이니 사관을 국문한 것이 특걸만큼의 차고도 없는데 전하께서 감사와 헌부를 믿지 않으면서 한급의 교사한 호소를 변백되게 믿어 명하여 다시 주문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으니 전하의 명령과 대신의 의논이 다 그릅니다. 근데 전하는 특히 밝은 결단을 내리시어 이주의 나라를 그르친 관계를 배척하고 한급의 장을 범한 죄를 정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4월 28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사량의 군관 사면을 더두니 채찰사의 계의에 따른 것이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4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세 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정원년 4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윤검선에게 치서하였다. 백성은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본도 백성이 외변을 듣고 반드시 도망하여 달아난 자가 있을 것이니 취농 여부를 빨리 살피어 아래라.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4월 2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도원수 유순정이 웅천 동래 부산포 등지 군민 중에 물고되고 부상한 사람의 수를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웅천이 58명, 제포가 53명, 부산포가 91명, 영등포가 95명이고 칼에 상한자가 20명이었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이줄 한급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제학 신용계가 변방일로 용비 전략을 위하여 임시로 독서당을 파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세종이 나이 젊고 글잘 하는 선비를 뽑아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하였고 성종이 또 명하여 용산의 폐사를 독서당으로 삼았으며 금상초년에 정읍원으로 옮겼다가 또 동호회에 옮겼다. 선발된 인원이 십수인에 불과하여 그 비용이 많지 않은데 신용계가 갑자기 외변을 인연하여 파하기를 청하니 당시의 의논이 좀스럽게 여기었다. 그렇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성의안이 아뢰기를 도원수 유순정이 전라도에 가지 않았으면 정광필을 시켜 심검하여 조치하게 하고 다른 재상은 보내지 마소서. 경상도 토병들이 군공을 바라는 자가 많으니 도원수와 여러 장수가 올라오기 전에 빨리 농공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성의안이 아뢰기를 신수군의 종이 박원종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집 화분 등물이 모두 이 집에 있다.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마땅히 급내에 진달하여 큰일을 내가 하겠다 하였다 하니 수군의 죽음은 원종이 사살의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실로 종사의 대결을 위한 것인데 감히 이런 말을 발하였으니 이런 풍조는 잘하게 할수 없습니다. 김준을 불러 물으소서. 준은 원종의 매부였다. 하니 상이 준을 불러 묻고 그 종을 조옥에서 추문하라고 명하였다가 곧 추문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한급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11권 충종5년 5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줄 이줄 한급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1권 충종5년 5월 4일 무어 첫 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 최한홍이 장계하기를 진의 성 밑에 사는 저 사람들이 전일에는 무의보에서 도둑질한 올적합 등의 처자를 잡아왔는데 그 뒤에 혹 서울에 올라와 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상을 받지 못한 자는 분을 품고 공을 자랑합니다. 가을에 괴양 핵대에 아울러 위로하여 주고 구근을 알게 해서 전의 유감을 풀고 장래가 권장되게 하소서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그도 절도사로 하여금 공로의 등급을 정하여 열명하여 계문한 뒤에 논상하고 이것을 재상에게 명하여 의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김수동 성의안의 의논드리기를 성 밑에 저 사람들이 무의보에서 도둑질한 올적합의 처자를 잡을 때에 공이 있는 자는 이미 논상하였고 나머지 수정한 사람은 비록 현장 공은 없으나 또한 종정한 수고가 있으니 절도사로 하여금 그 공로의 차례를 정하여 아랜 뒤그 다음 공이 있는 자는 흑면포를 상주고 그 다음 사람은 종이 소금 등물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고 노공필 정미수 윤효정 박안성 이손 신윤노의 의논도 이와 같으니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4일 무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은 도로 배소로 보내고 한급은 사간을 묻지 말고 정죄하기를 청하여 세입은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4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안윤득이 좌우도 방어사를 보내어 가덕도를 수색하였으나 적외를 보지 못하고 기명, 활, 솥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5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또 채찰사 성이한의 종사관 이위를 보내어 아뢰기를 충주에 가둔 외인은 이미 추문하였으나 금부에 가둔 외인은 도원수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제 현령 오세한은 의로운 군사로 외노를 뵌 것이 다섯 급에 이르렀으니 그 공이 대군을 거느리고 뵌 것보다 낫습니다. 군공을 마련할 때 혹시 빠뜨릴까 두려우니 도원수에게 하유하시어 아울러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전자 7월 10일 권 증정원년 5월 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한급 등의 일을 네 번 논개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전자 7월 10일 권 증정원년 5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지평 조방은이 이줄 한급 등의 일을 아래고 정은 이언호도 또한 아래였다. 시도관 이자가 아래기를 예전에 제왕이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도망한 자를 부르고 반하는 자를 받아들여 그 사람의 행실을 논하지 않고 있는데도 선유가 오히려 그를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한몸의 이줄은 위인이 인류에 용납되지 못하는 데이겠습니까? 비록 종군하게 한다 해도 일찍이 이품이 되었으니 줄오에 참여할 수 없고 또한 변장을 삼을 수도 없으니 만일 하루를 쓰면 반드시 하루에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일에 싸움에 나갈 때에 역마가 좋지 못하다에 역성을 구타하였으니 역성이 천하기는 하나 역시 관인인데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간이 아랜지가 이미 오래니 아랜대로 와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남방의 일이 급하여 난신에 연좌된 자도 모두 종군을 허락하였으므로 부추한 사람까지 모두 갔었다. 지금도 왜구가 어느 때 발작할는지 알 수 없으니 이줄 같은 자도 갑자기 도로 귀양 보낼 수 없다 하자 언어가 또 아뢰기를 그늘에 가뭄을 만나 무릇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는데 한급의 사관을 죄 없이 오래 가두어 두니 만일 생명을 잃으면 어찌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자가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이 아랜 것은 심상하게 생각하시고 유난하심으로 대간은 계층을 유난받지 못하고 또한 반드시 대신이 아래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다르시니 대간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고 언호가 또 아뢰기를 한급의 일은 이렇게 유난하실 것이 아닙니다. 무릇 농기하는 일을 여러 번 청하여도 윤호를 얻지 못하여 합사하기에 이르고 또 정사하기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대신이 아랜 뒤라야 따르시니 대관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영사성이 아니 아래기를 중통도 관찰사가 아래기를 대한 군수 이창수가 거두기를 한이 없이 한다 하였는데 이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랜 것이니 취재하소서. 조정에서 바야흐로 악한 것은 제거하고 착한 것은 들어 쓰는데 이 고을 백성만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니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가합니다. 동네 현령 유인복은 능히 성을 지키고 또 밴 공이 있으니 녹공할 때 오세한의 예대로 따라서 싸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방은이 아뢰기를 신이 황현도에 가보니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전일에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라고 명하셨는데 해안전의 토역은 정지하지 않고 사학유생의 요와 경영관에 공급하는 인력만 이미 반을 감화했으니 그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고 성의안이 아래기를 방어청 종사관이 모두 두 사람인데 이 위는 군직에 붙이고 이 기는 전 직함으로 봉사합니다. 무릇 봉사하는 자는 녹이 없을 수 없으니 소용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인복의 공을 논하는 것은 원수에게 하유하는 것이 가하다. 그와 함께 싸움에 나가 공이 있는 사람을 또한 아울러 핵실하여 아래라. 이 장수는 관찰사가 이미 아래어 파면하였으니 반드시 추구할 것 없다. 이기의 일은 그대로 윤호한다. 역사를 정지하는 일의 가부는 공조에 물으라 하였다. 인도시로 11권 중종원년 5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시로 11권 중종원년 5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시로 11권 중종원년 5월 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한급의 일을 논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의주 목사 구전이 사냥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인마가 피곤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품이 각박하여 형벌이 지나치고 또 위인이 나약하여 변장에 적합하지 않으니 재임하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군공을 마련하는 일은 이미 하유하셨으나 군공은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도원수와 안윤덕도 또한 알지 못하며 다만 방어사가 혼자 알 것입니다.
자고로 궁궐을 논하는 것이 고르지 못하여 혹은 모록하는 것도 있고 혹은 누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의 공도 대간이 또한 모람한 것을 말하니 지금 마땅히 도원수에게 하여 외람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또 절도사 김석철이 웅천성이 함락되는 때를 당하여 자신이 먼저 달아났고 윤효빈, 이해, 한윤이 차례차례로 도망하여 달아났으니 자세히 추열할 일로 아울러 도원수에게 하여하소서. 이기 이행은 처음에 승전으로 서용하였다가 상피로 인하여 고쳤는데 그 뒤에 성의 아닌 이행은 학문이 탁월하여 비교될 사람이 적다고 아래으로 썼습니다. 신등이 아래고자 하다가 아래지 않은 것은 이행은 다른 사람의 예가 아니어서 뒤에 반드시 이것을 원용하여 예의를 삼을 사람이 없겠기에 아래지 않은 것입니다. 채찰사의 종사관은 어찌 반드시 이기로 시킵니까? 이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 체임하소서하니 양사에 비답하기를 이줄 한 급의 일은 윤화하지 않는다. 구전의 일은 참 가려서 맡겼으니 고칠 수 없다. 군공을 마련하는 것과 김석철이 패하여 달아난 일은 도원수에게 글을 내리는 것이 가하다. 이기의 일은 비록 각사의 강랑청이라도 군직에 붙일 수 있는데 이는 하는 일이 있으니 서용한들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세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7일 신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조계상 정한 이언호가 이주를 한급 이기 구전 등의 일을 아뢰고 시도관 김내문이 또한 이주의 일을 아뢰었다. 사경 민수천의 아뢰기를 이주리 전하의 잠저 때 잠옷 언고가 있었으므로 전일에 나누어 정비할 때도 사림이 불쾌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직첩을 도로 주시니 상벌이 받지 못합니다. 대관이 아랜대로 따라 소수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남방이 이미 평정되었으나 이미 나누어 방수하였다면 반드시 직첩을 도로 빼앗을 것은 없다. 재상에게 의논한 뒤에 처리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춘조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아뢰기를 이주례 일은 단연코 수의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재상에게 의논하여도 반드시 면방하자는 의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합사하여 아뢰고자 하다가 바이아우로 수의하기 때문에 아직 정지하였습니다. 황급의 사관을 주의 없이 장신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천건대 다시 묻지 말고 황급의 조를 정하소서. 이기가 교리가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기가 없더라도 어찌 종사관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새 예를 열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이조 병조에 모두 상표가 있는데 성의 아닌 이기를 서용하기를 청하였으니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직도 불가한데 하물며 교리를 질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속히 체임하소서 하였다. 경조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관에게 전교하기를 이주례 일은 대신들의 의결을 보면 알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회하지 않는다. 춘조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윤사경 사관 이철균 등이 한급 이주를 구전 이기 등의 일을 아뢰고 시간관 김관 사경 황여헌이 또한 이주를 일을 논하여 수의하지 말고 속히 대관의 말을 따를 것을 청하였다. 특진관 신윤무가 아뢰기를 의주 목사 구전의 일은 신이 들은 지가 오래입니다. 신일찍에 의주 판관이 되어서 보니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 능히 여러 일을 해내는 자는 다만 관노 5인뿐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세 사람이 모두 곤장 밑에 죽었다 하니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다면 마땅히 율에 의하여 논단하여 하겠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파직에 그칠 뿐이 아닙니다 하고 특진관 홍경주가 아뢰기를 한윤의 처서 소계조란 자가 또한 웅천의 포위 가운데로부터 도망하여 나왔는데 일전에 신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외적이 밤을 타서 졸지에 이르러 성문에 둘러서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 성안 사람들과 아제들이 말하기를 전날에 우중손이 현감으로 있을 때 외인들이 성을 포위하여 겁먹게 하고 종손을 잡아 칼등을 목에 대고 겁박하였는데 그때 일과 같지 않을지 어찌 아는가 하고 한윤도 또한 그와 같을까 의심하여 쏘지 말라고 경계하였는데 날이 밝은 뒤에 보니 적의 기세가 크게 성하여졌다.
한윤이 성을 지켜 힘껏 싸우는데 동인 혼자 세 사람을 쏴 마치고 이해가 거느리 파진군군이 총으로 적의 방패를 맞추니 그 괴수가 패하여 달아났다. 윤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추격하여 칼과 방패를 빼앗으니 적이 조금 퇴각하였다. 이에 윤효빙은 북문으로 해서 자물쇠를 부수고 도망하여 나갔다. 다섯째 되는 날 김석철이 군사를 거느리고 불의의 산을 넘어 싸웠으나 미처 진을 이루기 전에 왜적이 돌직하니 석철이 패하여 달아났다. 이해 등이 도망하여 나갈 때 성안의 인심이 이미 동요되었고 석철이 패하여 달아나자 인심이 더욱 두려워하여 밤을 타서 가만히 도망하는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하였고 군졸과 아전이 한 사람도 성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 한율 또한 나약하여 또 따라 도망하여 나가서 성이 함락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한윤은 이미 주요를 정하였지만 그 군관과 아전도 찾아내어 취재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웅천사람뿐 아니라 이우중 김세균의 군관도 또한 그 장수를 위하여 호위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군령이 엄하지 않을 것이므로 후일의 화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우리나라 인심이 굳지 못하여 주장이 군색하고 급한 것을 보고도 아랫사람은 어뢰 버리고 달아납니다. 옛날에 나 사종이 적에게 사로잡혔는데 군관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으며 사종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인리들을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가 반드시 듣고 보았을 것이니 다시 하여 자세히 물어서 징계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8일 임수로 세 번째 기사 김수동이 연연드리기를 종종한 장사 중에 파직하였던 자는 서용하고 직첩을 거둔 자는 도로 주는 것이 예인데 이들은 이미 면방하고 또 직첩을 받았으니 예와는 같지 않으므로 대간이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은 싸움을 이긴 뒤에 방하는 것이 더욱 중하니 직첩을 도로 거두고 그대로 머물러 방하게 하소서. 노공필, 정미수, 박인성 등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성의 아니 의논드리기를 적이 오면 불러다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적이 물러가면 구취하여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왕이 사람을 대접하는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물며 후일에 봉채의 독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직첩만 도로 거두고 줄로 하여금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이 다시 마음과 힘을 분발하여 뒤에 공효를 기약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모두 같다. 다만 적이 오면 불러들이고 적이 가면 도로 귀양 보내는 것이 과연 의리에 합당하지 않다. 직첩만 거두고 그대로 머물러 방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으로 대간에게 말하라. 홍경주가 아린 삼포의 아전 및 군관 등이 버리고 달아난 이런 도원수에게 일러 추구하게 하되 너무 심한 자는 가둬 추구하고 또이 우증이 평상시에 비유한 방략과 적을 만나 응변한 일을 자세히 심문하는 것이 가하다. 만일 평시에 적을 방비하는 것이 소루하여 자신이 죽고 성이 함락되는 지옥을 불렀다면 전일의 절도사가 어진과 위엄이 아울러 행하고 방어가 터기하였다고 전가의 포상까지 받았으니 실로 조정을 기망한 것이다. 무름지기 도원수가 올라오기 전에 자세히 핵실하여 치게 하게 하라. 구전에 이런 신유무의 말을 들으니 하루에 한 일이 아니니 감사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전 감사에게 물으라 하자 김봉이와 사례기를 신이 감사로 있을 때 구전이 관노를 살해한 일은 듣지 못하였고 다만 내지의 곡식을 강변에 수납하였는데 구전이 바쳐서 백성을 편하게 하였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것도 또한 알지 못하고 다만 자주 범을 잡았다는 공문을 보고받아 하였는데 이것은 필시 사냥하여 얻은 것일 것입니다. 신이 그 읍에 들어가니 아전들이 구준을 심히 두려워하고 꺼렸는데 이것은 아마도 형벌을 엄하게 한 소치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주 목사 구전의 일은 조정에서 이미 들었는데 감사가 규탄하에 거론하지 않으니 조금도 안찰의 뜻이 없는 것이다. 감사에게 글을 내려 구전의 일을 추문하에 치게 하게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11권 충정5년 5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이주래 이런 신 등이 주상에게 직첩만 거두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소로 도로 보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득이 그들을 유방한다면 법륜이 유방이라고 칭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처 충군으로 죄명을 정하여 유방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한급의 일은 속히 그 자신을 직접 추국하소서.
이기에 이른 이조가 상필법을 불구하고 대관의 의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 현관에 붙였으니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정권은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농락케 할수 없는 것이니 속히 개정하소서. 구전에 이런 망설이지 마소서 하였다. 세입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춘추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8일 임술로의번째 기사 전교학이란 연포에서 잡은 여 외에는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일본 외를 보낼 때에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를 도우채찰사에게 물으라 하니 성의하니 회개하기를 여우의 미지개의 일은 그때 외노가 연포에 있었는데 제장들이 미처 치지 않았는지 쳤어도 다만 여우에만 잡았는지 상과에 회개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처치하여야겠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남유해와는 가지 않으니 내지에 두고 저들이 정성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돌려보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뒤에 영의정 유순의 의논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진 잔업의 노비로 삼았다. 춘추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이기 구전에 이른 네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춘추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이 치게 하기를 본도 연해변 각고을의 소맹선이 선체가 둔하여 해양에서 설수 없고 포에 있는 군사로서 활을 잡은 자는 이 3인에 불과하여 방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요해체에는 모름지기 육군을 써서 나누어 수자리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강릉에 세고 평해 울진 삼척 양양 간성 고성 통천에 각각 두고 흑곡에 한 곳을 설치하여 험한 곳에는 녹각성을 설치하고 평지에는 목책을 설치하여 도내의 군사를 왜구가 그칠 때까지 상번을 돌아다가 방하고 강릉 삼척의 유방군은 아울러 모두 권도로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도 최찰사가 아뢰기를 목책과 녹각성을 배설할 때 강명한 차사원으로 그 역사를 감독하여 폐단이 없게 하고 도내 군사는 궁궐의 시위가 긴요하니 상번은 될수 없고 하번 군사 및 한량 중에서 무죄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번을 나누어 방수하소서. 강릉 삼척의 유방군은 만일 사변이 있으면 주장의 절도에 달려 있으니 일이 없는 때일지라도 갑자기 권도로 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옳게 여겼다. 소맹선은 수영에 딸려있던 형체가 작은 싸움배의 하나다. 뒤에 전선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춘추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한급 이기 구전에 이른 네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주현에 나타났다. 춘추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박걸인 헌납 김경이 이줄 한급 이기 구전의 일을 아뢰었다. 특진관 성몽정이 아뢰기를 웅천, 제포, 부산포, 영등포의 성이 함락될 때 변방 백성의 사망한 수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그 수요를 아뢰지 않았고 부산포는 다만 시신으로 그 수를 계산하여 아뢰었으며 나머지 약탈, 노획당한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인데 또한 수를 갖추어 아뢰지 않았습니다. 김석철이 접전하거나 퇴각할 때 반드시 죽은 군졸이 있을 것이고 대군이 들어가 칠 때에도 적에 임하여 전진하지 않다가 장수에게 죽은 자도 있었을 것인데 모두 아뢰지 않았으니 아마도 반드시 숨기고 아뢰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비록 외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하더라도 남방의 병고는 반드시 연달아 있을 것인데 만일 상은 중하게 하고 벌은 경하게 한다면 군령이 어찌 엄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상벌을 밝혀서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이 있게 하이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도 원수에게 하유하였으니 필시 미처 아뢰지 못한 것일 것이다 하고 인하여 윤 대관을 나오게 하여 각각 소회를 말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11일 얼추 두 번째 기사
경연제상에게 전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비록 지성으로 기도하여도 비징조를 보지 못하니 어느 일을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혹시 체류된 옥성이 많아서 백성의 원통함이 있는 듯하다. 예전에도 소방한 일이 있으니 지금에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니 영사 노공필이 대답하기를 역대의 죄수를 기록하여 그 정상과 주를 보아서 특히 석방을 허락한 일이 있고 우리 조정조에서도 혹 행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중종 7월 11권 중종 5년 5월 1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여 정전을 피하고 수라를 감하고 풍악을 살피하였으니 대비 전 외에는 모두 향운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정원년 5월 11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한급 이기 구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충주부 도사 이 말이 육품이 된지 오래지 않은데 승진하는 것은 불가하니 개정하소서. 흥해 군수 한우창은 병이 있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다. 두번 아뢰었으나 우창은 일만 연호하고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1권 중정원년 5월 11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전지를 내렸다. 하늘은 현저한 도가 있어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응하는 것이니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어찌 원인이 없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로 소위 한식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오직 위아래의 주의를 얻을까 두려워하였으나 덕이 착하지 않아서 경고가 거듭 이른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한 발이 혹심하여 모맥이 말라 손상되고 벼싹이 타서 상하니 무슨 여러 죄가를 쌓아서 이런 손패를 가져오는가? 재앙이 마침내 내 몸에 당하는 것을 아프게 여겨 즉신 수행하기를 생각하나 마땅히 할 바를 모르겠다. 다만 생각한데 안팎의 죄수가 삽목을 꿰고 질곡을 차고 오래 곡에 갇혀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원통함을 부르짖으니 좋기 화기를 상할 수 있겠다. 현재 출문하는 도형 이하와 강상 장도를 범한 외에는 모두 석방하게 하고 도형 이상도 또한 속히 심리해서 결단하되 밝고 신중히 하도록 힘쓰라. 무릇 대소 신료는 성의를 다하여 충고하고 불편한 일이 있거나 착하지 못한 정치가 있거든 각각 봉사를 올리어 언회하지 말고 위아래가 서로 닦아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기 바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한급 이기 이 말의 일을 두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가뭄을 인하여 죄수를 석방하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도에 이르면 범한 것이 반드시 중한데 일체 석방하면 이것은 죄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이니 하늘 경계를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헌부의 아뢰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리할 곳 외에는 토목의 역사를 일체 정지하였는데 일이 아무리 부득이하더라도 부르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견고에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안제는 비록 선왕의 후궁을 위하여 수리하는 것이나 좌수궁은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다른 날 백성을 역사시킬 만한 때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해안제를 수리하여야 하겠지만 지금이야 어찌 여기에 급급할 때이겠습니까? 정지하소서. 그리고 기타 급하지 않은 역사를 일체 정파하고 오로지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만 하는 것이 심히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1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이기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한급의 사간인에 대해서는 조간을 보내어 추문하는 것이 감사를 믿지 않는 것 같으나 추열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아뢰 것이므로 우선 정지하겠습니다 하였다. 간원이 이 말의 일을 돕게 하니 전교하기를 이기는 서반으로 보내어 소용하고 이 말은 채차하고 이주로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이주로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주 사람 김윤복이 처제를 간통하였으므로 명하에 장 80회 차고 전가 사변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5년 5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 줄의 일을 네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실로 11권 중종 5년 5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복계를 듣고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5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주례 일을 논하고 또 이 종례는 잔혹 광폐하고 이맥은 부질없이 아내의 말을 전하였고 이 공달은 죄가 장호를 범하였고 이 사준도 범한 것이 또한 중하에 소용할 수 없다고 아뢰고 간언이 최삼준 권녀는 직첩을 준지 오래지 않아 소용할 수 없다고 세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산 조계상 사간 이철근이 이주례 일을 논하고 또 아뢰기를 이 사주는 위인이 광패하여 폐조때 매를 훔쳤고 그늘에는 남의 첩을 빼앗았으며 이 종리는 사족의 분녀자를 결박하였으며 이 공달은 폐조의 감력으로 겨우 장호의 죄를 면하였으며 이맥은 근거 없는 말을 내었으니 이 사람들은 모두 소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간호는 최삼준 권년이 직첩을 준 지가 오래지 않으니 소용할 수 없다고 독개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의주 목사 구전이 날마다 사냥을 일삼고 또 성품이 잔인하여 때려 죽인 자가 5인에 이르니 속히 체임한 뒤에 추문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전의 일은 이미 감사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차한 뒤에 묻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5월 1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5년 5월 1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우의정 성의안이 한제로 사면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과인의 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6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이종례 이공달 이맥 이사준 등의 일을 아뢰고 간언이 또 최삼중 권년의 일을 돕게 하였는데 이사준 이종례의 일만 윤화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세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6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외변 때 살해된 사람이 272명이고 소실된 가옥이 796구였다. 상이 회사의 명하에 피살된 사람은 여제의 예의에 의하여 제사를 내려 위로하고 가옥이 소실된 자는 적당히 진휴를 가하고 전사한 자는 5년을 한하여 복호하고 가옥이 소실된 자는 2년을 한하여 복호하고 아울러 수년간의 조세를 감면하게 하니 채찰사의 말을 따른 것이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6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도운수 유선종에게 지서하기를 전자의 외적이 패하여 달아날 때 어찌 살려서 군문으로 잡아올 형세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도 잡아서 신문하지 않고 보냈으니 이것이 어찌 왕자의 군사라고 하겠는가? 양쪽 군사가 칼날을 맞대고 싸우느니 너라 형세가 살려 잡기 어렵다면 할수 없지만 궁하고 저상한 채 숨어 있어 잡을 수가 있거든 잡아올려 보내도록 하라.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사경 헌납 김갱이 이주 이공달 이맥 등의 일을 논하고 간언이 또 권년 최삼준의 일을 돕게 하고 참찬관 이자견 사경 민수천이 또 이주의 일을 극론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관이 입시하인데 풍우가 크게 일어서 이때 재앙을 만나 월랑에 비하여 거처하였다. 상의 옷이 모두 젖었으므로 상이 급히 일어나 정전으로 들어갔다. 강관도 또한 모두 추창하여 나오니 상이 정전 안에 서서 강관들이 나오는 것을 돌아보고 이내 정강을 명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17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이맥 이공달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원 이건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이 양은 폐조 때 반년한 사람이니 모두 소용할 수 없고 윤여림 이 복형은 또한 동반에 설수 없고 김세우의 이름 비록 소방으로 면하기는 하였으나 능히 발병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직에 설수 없으니 서반으로 보내어 소용하소서 하니 세운의 일만 윤화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두번 아뢰었으나 또 윤화하지 않았다.
반녀는 세력 있는 자에게 붙는 것을 말한다. 정제7호 11권 증정원년 5월 1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이줄 이맥 이공달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로 11권 증정원년 5월 1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건부가 한급의 주위를 장 100, 유 2500리로 정하여 노관하고 조율을 하여 아린이 명하여 공 1등을 감하고 장은 속하게 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종원년 5월 1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집이 윤세호 정원 이언호가 이줄 이맥 이공달 등의 일을 논하고 시도관 김내문 검토관 권벌이 또한 이줄의 일을 공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정실로 11권 중정원년 5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문성부원군 유순이 나이 70에 찼으므로 치사하기를 청하니 윤화하지 않고 괴장을 주었다. 순이 또 영경연사를 사퇴하니 전교하기를 영경연은 다만 고문에 비할 뿐이고 또 노성한 대신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원년 5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원년 5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2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 이공달 이맥 등의 일을 논하고 두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5월 20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유세침 등의 십조소를 올려 1. 심술을 바를 것 2. 간쟁을 받아들일 것 3. 명기를 아낄 것 근래 명기를 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베푸니 이를테면 몸가짐이 간증하지 못하고 말이 많아 실지가 없는데 폐조의 언쟁을 바라서 왕자를 보양한 높은 바늘에 올라 이공의 자리에 있는 자와 고금의 사변을 알지 못하고 본래 물망이 없는데 참찬의 열에 있는 자와 폐조의 아첨하에 섬기고 공교하게 문사를 꾸며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총애를 받아 공부의 장관이 된 자와 일찍 외척에서 발신하였으나 용렬하고 비루하여 행금이 없어 청의에 용납되지 않는데 부당하게 판조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 4. 소인을 멀리할 것. 이줄은 효경의 마음을 가지고 귀역의 행위를 하여 죄가 크고 악이 극도에 달았으니 마땅히 중전에 처해야 하겠는데 도리어 너그를 용납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간인을 비유하니 조정에서 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5. 장우를 어음하게 할 것. 한급은 본래 하나의 간사한 탐비한 사람인데 탐욕을 자행하여 먼 지방에 물화를 날아오고 사들이여 백방으로 이익을 꾀하여 장탐이 차고 죄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청컨대 중전에 처하여 탐관 우리의 길을 막으소서. 6. 포상을 중하게 할 것. 근래 포생에 관하여 장정이 없어 이 종인이 외인을 뵌 공이 큰 상에 이르지 않았는데 특별히 우정을 가하였고 이 우정은 무마하고 오가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마땅히 견책을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언전을 가하였다. 7. 형벌과 주의를 삼갈 것. 지난번에 불우가 실화한 까닭으로 유생을 형신하고 대간, 시종, 조정 대신의 말을 일체 굳이 거절하였으니 전하의 형벌 쓰는 것이 또한 중도를 잃은 것이 있습니다. 8. 부비를 생략할 것. 9. 민언을 구휼할 것. 10. 변장을 선택할 것. 김석철은 한 방면의 주수로서 지경에서 배회하며 머뭇거리고 구원하지 않아서 한성의 인민으로 하여금 간뇌가 땅에 맥질되게 하였고 구전은 서쪽 변방의 진장으로 포악하고 혹독한 짓을 자행하여 인명을 살해하였으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역시 국가에서 평소에 양성하지 못하고 선택하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등을 아래니 이를 간납하였다. 소가 이미 개화되고 나서 상이 도로 안으로 들이라고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상소의 뜻을 보니 군사 신 상하가 마땅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서로 닦아야 하겠다. 정부와 육조 당상에게 보이라. 수령을 출척하는 것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잔악하고 탐호한 자는 이미 감사에게 글을 내리어 전체를 엄하게 밝히게 하였지만 지금 마땅히 다시 감사에게 유시하여 구차히 색책만 하지 말게 하라. 대저 변장은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데 근일에 처치하는 것이 적당함을 잃어 변방 근심을 불렀으니
그 건물을 정확하게 훈련하는 데 있는 것이다. 수전은 조종조의 고사에 반드시 외방에서 들어오는 조선이 강에 도착하는 때를 기다려서 행하였지만 지금은 바야흐로 정전을 피하고 있으니 하지 못할 것 같다. 의논하여 아래라 하자 김수동은 의논드리기를 우리 재변을 만나면 마땅히 경고하고 수석하여 더욱 정치를 부지런히 하여 실상으로 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으로 적을 받으니 무를 써야 할 땅이라 수전을 연습하고 무비를 사열하는 등의 일은 피전하시는 때라도 친히 행하시거나 관원을 명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요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성의안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김응기, 홍숙, 경세창 등이 의논드리기를 조선이 올라올 때 수전을 연습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나 다만 지금은 피전하시는 때이니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상이 수동 등의 의논을 따랐다. 충정실로 11권 충정원년 5월 21일 을해한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조계상 사관 이철균 시도관 이자 정경정 사령이 이주로 이를 공론화했으나 상이 윤화하지 않았다. 대관이 또 아뢰기를 이 공우는 병조 당상이 되어 그 형 공달이 상중에 있으므로 소용되지 않았는데 은연히 글로 아뢰어 군상을 기망하였고 또 전에 변장이 되었을 때 역시 잔인하고 포악한 일이 있었으니 개정하고 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스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1권 중종 5년 5월 2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좌찬성 이손희와 사례기를 신이 본래 재주와 덕이 없고 또 늙고 병들어 전일에 두 번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이 이 직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거니와 가느니 아래기를 말이 많고 실지가 없으면 폐조의 은총을 받아서 왕자를 보양하였다 하였으니 이 말은 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대제 왕자가 집에 오면 누가 관곡하게 지접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때는 형벌하고 죽이는 것이 절도가 없어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각별히 물건을 비치하는 것은 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일은 모두 신의 병통에 맞으니 신의 직을 속히 가소서 하고 두 번 사양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윤조실호 11권 중종 5년 5월 21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좌참찬 신윤무가 아래기를 신이 본래 지식이 없고 졸로에서 일어나서 또 이 직임을 받았으니 스스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전일에 사퇴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관은 농계하고 그쳤지만 간원의 상수의 고금의 사변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 바로 소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직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임하여 주소서 하고 두 번 사양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1권 중종 5년 5월 21일 올해 네 번째 기사 공조판사 강호니와 사례기를 폐조의 재상이 하나가 아니지만 신이 가장 용렬하여 여러 번 논박을 받아 당하였으니 이와 같고서 육경의 바늘에 있는 것은 정고에 없는 것입니다. 급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또 성균 동지는 시관이 재수를 과차하는 데 비길 것이 아니고 그 언행이 모두 유생의 사법이 되어야 감당하는 것이니 신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번 사용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전일에 간원 상소의 말하기를 공교하게 문사를 꾸며 마음을 기쁘게 하여 총회를 취한다 하였는데 이는 혼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랜 것이다. 중조실호 11권 중종 5년 5월 21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장령 신엄이 밀양으로부터 와서 아래기를 신이 밀양에서 들었는데 좌도수사 김현선이 처음에 적변을 듣고 먼저 스스로 놀라고 당황하여 응변할 일을 도모할 겨를도 없이 다만 자기의 사사로 감춘 물건을 찾아 쌀 뿐이었고 나아가 싸울 때는 좌우도가 서로 약속하여 좌도 병사는 제포 동산에 잠복하고 우도 병사는 서산 뒤에 잠복하였다가 싸움을 시작한 뒤에 대발화를 놓거든 좌우 병사는 소리를 듣고 일제히 나와서 적의 도망하여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자고 하였는데 현선이 약속을 저버리고 나오지 않아 외적으로 하여금 배를 타고 탈출하여 달아난 자가 많게 하였으니 군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안윤덕은 당초에 내려갈 때 사변이 급한 것을 듣고서는 마땅히 장황하게 달려 보고하였어야 하는데 상주에서 하루를 머무르면서 장사를 시켜 관역을 소개하였고 외적이 패하여 달아난 뒤에는 곧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는 것은 군공을 논하는 데 참여하여 권도를 쓰고자 하는 계책입니다.
그리고 선행할 때는 전 후패 군사를 베풀어 연일 등대하여 기다리게 하고 스스로 역마를 타고 행하여 군사로 하여금 사람과 말이 모두 지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 근심하기를 집과 같이 하는 대신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김석철은 평상시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웅천이 포위된 지 3일에 석철이 한도 군사를 거느려 능히 구원하지 못하고 물러가 산 위에 운거하여 지인치고 밤에 외적 5, 6명이 가만히 와서 공동으로 급박하자 군사가 흩어지고 석철은 말을 잇고 겨우 몸만 면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장수의 할 일입니까? 아울러 군법으로 논단한 소산이 상이 이르기를 만일 그렇다면 과연 그렇다. 그러다. 그러나 마땅히 물어서 처치하여야겠다. 안윤덕은 얼마 있으면 올라올 것이니 물어보면 그 사유를 알 것이다 하고 이어 정훈에 전교하기를 석철과 현손의 죄가 경중에 있으니 증환자는 도원석에 글을 내리어 주문하여 가둔 뒤에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